다호강.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긴 강. 포르투갈어로는 테주라고 하며 타구스강이라고도 한다. 길이 1,007km. 유역 면적 8만 제곱킬로미터. 에스파냐 카스티아라 누에바의 쿠엔카 산지의 해발 고도 1,600m 부근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톨레도를 거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부근에서 삼각강을 이루면서 대서양으로 유입한다. 급류가 협곡을 깎아 상류에서는 심한 침식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주요는 하구에서 90km 떨어진 포르투갈의 산타렘까지만 가능하다. 유역에서의 강수량은 적지만 홍수가 자주 일어난다. 에스파냐에서는 1960년 이후 수력 발전, 관계, 유량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19개의 댐을 축조하고 포르투갈령 에스트렐라 산지에서 발원하는 지류 제절의 강에도 수력 발전소를 세웠다. 1966년 리스본 근교에 건설한 살라자르교는 유럽에서 가장 긴 현수교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